생물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식물지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과연 식물에 지능이 있을까요? 예. 네. 보면 꼭 식물이 뭘 아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기 이제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죠. 먹으면 이 식물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서 직접 보복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애벌레가 딱 갉아먹기 시작했을 때이 잎사귀에 본래는 독이 없는데 이 애벌레가 딱 붙었다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면 이 잎사귀들이 다 세포거든요. 그 세포 안에 독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독을 생산해요. 그러면은 이 식물은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동시에 뭐를 먹어요? 독을 먹죠. 그래서 독을 먹고 배탈이 나서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잎사귀에 붙어있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런 보복 방법이 있고 이거는 더 놀라운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의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서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여기도 독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돼요. 그렇죠.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그 씨눈, 계란 눈 속에 있는 꺼져 있었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하는 것처럼. 이 유전자 켜지면, 그래서 이 소화 억제 물질 독을 그래서 이 벌레가 배탈이 나도록 하고 여기는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 세포 속에 이렇게 어떤 향기를 품는 그 냄새 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탁 켜지면 이것을 이제 공기로 뿜어요. 뿜으면 이 냄새는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예요. 아시겠죠? 아, 말벌들이 냄새 좋다. 그리고 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 이 애벌레들이 있어요. 그 애벌레를 잡아먹어. 참 잎사귀들이 머리도 좋죠. 자, 이것은 잎사귀들의 식물들의 지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다 이미 드렸는데. 네? 유전자가 켜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 유전자를 켜는 걸 이 식물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잖아. 우리도 우리 유전자 못 켜는데. 반드시 생기가 와서 켜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능을 자꾸 식물 지능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기린이 뼈를 먹으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기린들도 그 희한하게 뼈 속에 인이나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식물들도 지능이 있구나. 동물들도 다 아는구나. 이러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괌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이제 엄마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러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알을 낳아. 50일 전에 저 멀리 오키나와에서 엄마 거북이가 와서 이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어요. 그 엄마는 왜 여기에 알을 낳으러 왔을까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엄마 거북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진짜 머리 좋죠? 내비도 없이. 우린 내비 있어도 엉겨. 그렇죠? 야. 그 엄마 거북이가 과연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참말의 말씀이지. 그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영적 에너지로 얘가 태어난 곳으로 보내자. 왜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네,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성도 변하고, 자, 그래서, 잎사귀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게? 봐, 내가 확실히 있지? 내가 생기를 줘야 잎사귀가 소화 억제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 말벌들 부르는 그 물질도 만들어서 뿜게 하지 않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물고기의 성이 변하겠어? 물고기 걔네들이 할 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좀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좀 믿어달라는 거지. 네. 얼마나 강제로 하시지 않고 믿어달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고 이 사진 보고 이상한 거 안 느껴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요. 이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거북이 새끼들이 사방팔방으로 지 마음대로 안 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만 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보면 많은 분들이 별로 희한하지 않는 것 같아. 네. 희한해요. 왜? 마치 얘들이 이 새끼들이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바다가 어딘지 아는 것 같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바다에 가본 일도 없어.
막 지금 모래구덩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고, 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구나. 거북이들이니까 바다로 가야지.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런 거 여기서, 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탁탁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힘을 팍팍 받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있어. 네. 이거를 생기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연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사람들이 텔레비에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봐, 내가 다 하고 있어. 너희들 병 나면 병도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가면, 야, 애들 제일 빨리 갔어요. 근데 얘들은 바닷물이 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 가다 보면, 제일 앞장서서 간 놈들이 철퍼덕해요. 철퍼덕하면 얘들은 물이 뭔지도 몰라. 이게 바다라는 건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수영을 해야 돼. 수영 레슨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물 탁 만나는 순간,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가다가 빠지지. 수영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을 잡아먹는 조금 특별한 상어들이 있대요. 걔네들이 와서 얘들을 잡아먹는데, 이 헤엄을 치고 가면 잡아먹어. 먹는데, 헤엄을 안 치면 안 잡아먹어. 이게 거북인 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상어들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헤엄 안 치는 척, 쫙 움츠려버려. 얘네들이 그 상어들이 자기 잡아먹는 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그 상어들이 근처에 없으면 헤엄치고, 나타나면 쭉 움츠려. 왜 움츠리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게? 모르겠대. 왜 이렇게 자기도 움츠리는지. 예. 여러분. 그리고, 계속 헤엄쳐서 어디를 향하여 가게? 엄마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엄마 봤어요? 못 봤어. 그 엄마가 누군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존재가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그리고 그것을 내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나를 살아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행복하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석가 선생님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스케일이 뭐 어떤 물고기는 먹고 이런 스케일까지 못 가요. 아시겠죠?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오키나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키나와로 자기들이 가는 줄 안 가는 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갑니다. 모르고 가는데 결국에는 오키나와까지 가요. 그리고 한 20, 30년 후에는 또 어디로 돌아와? 일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또 알 낳는다고. 가부디 똑똑하네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낳으려면 그만큼 이 창조주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만져서 회복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헤엄을 치다 가 보면 배가 고파져. 그러면 바다에서 뭐를 먹을지가 얘들 알까요, 모를까? 몰라요. 왜? 바다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 얘들은 생전 처음 보는데. 뭐를 먹는,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몰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뭘 먹고, 그 다음 얼마 기간이 지나면 뭘 먹고 하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맨 먼저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해파리. 해파리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처음 봐. 근데 헤엄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 희끄무리한 해파리 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 해파리를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계획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면서 먹는 것도 그 시기에 따라서 점점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다 맡길 수가 있다. 이제 이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평화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처음에는요, 이 유전자 지도를 막 만들었을 때는 우리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면 모든 병을 다 문제없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전자 켜지고 꺼지면서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저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유전자 의학자들이 아하 유전자 의학에 대하여 아무리 깊이 연구해봐야 우리 인간이 그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붙였다가 뗐다가 해줄 수가 없어. 그거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유전자 의학자들이 아하, 우리 인간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런 특별한 그 유전자 의학에 대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 노란색 물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10월 16일 저녁 8시에 방송했다. 저녁 8시에 방송하면 이건 어떤 방송이에요? 그게 골든 타임이죠. 그렇죠. 시청자 수가 제일 많을 때.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십니까? 인, 안에, 안에, 뭐 안에? 당신의, your,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가 있는 것 같다. 유령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영적 상황에서 조절이 되는 거지 우리의 지식과 지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하, 유전자는 이런 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Ghost, 이게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성령을 Holy Ghost라고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이 성령이 우리의 당신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생기가 지배하고 있다. 유전자를 생명이 지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누구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랑,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희생해 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부려먹는 우리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어떻게 섬기는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섬겨라 이놈들. 잘 안 섬기면 뭐예요? 재미없어. 그게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네가 나한테 많이 갖다 바쳐야 내가 복을 주지. 이런 식. 그런 모든 종교는 그런 식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종교를 권하고 싶지 않고 뭐를 권해?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영적 에너지에 대한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내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고
또 내가 암 환자가 됐을지라도 그 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의학적인, 그렇죠? 놀라운 과학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행할 때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베타파에 시달립니다. 행복할 때는 무슨 파가? 네, 알파파가 나를 지배해서 우리는 하, 참 마음도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뭔가를 사랑할 때는 알파파가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불행할 때는 베타파. 베타파가 나를 지배하면 내 유전자가 삐까덕거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과거에도 불행했다. 그리고 현재도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결국은 병이 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나쁘게 변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결국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은 누구든지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 라면 그 반대쪽은 어때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불행한 사람은 모두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만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 약한 반 정도는 건강이 회복되는데 행복하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그렇지? 예. 네. 불행하다는 사람들의 모두는 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데, 어떻게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다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면서도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그 이유는 뭘까? 뭘까요? 그게 무엇에 딸렸냐면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위대한 이 실험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 실험을 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미국 각지에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약 한 20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T세포를,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그 유전자 상태를 잘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200명이 행복하다는 200명들이 모든 다 200명이 다 유전자가 잘 켜져 있고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 한 반은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고 있는데 한 반은 유전자가 별로야.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 설문지에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이유를 대라. 어떤 행복을 행복한데 그 행복하다는 이유가 뭐냐? 아, 확실하게 나타나.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그 행복의 이유가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누구 중심적이죠? 상대방 중심적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은퇴를 하고 병원에 가서 도와주고 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은퇴하면 집에서 이렇게 빌빌 안 해요. 반드시 그 봉사단체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병원이나 이런 봉사가 필요한 기관에서 그 봉사단체에 연락해서 봉사원들을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등록된 회원들을 그 병원이나 어디에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휠체어도 밀고 댕기고, 예. 이런 봉사를 해요. 심부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기독교 배경이죠. 성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왜? 네. 사랑.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냥 일반 자기들이 입는 일반 옷을 입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에서 주는 제복이 있어요. 유니폼이. 그 유니폼이 어떤 유니폼이냐면 아주 하얀색 바탕에 아주 가느다란 빨간 줄이 이렇게 쭉쭉 그어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부르냐 하면 그런 봉사원들을 캔디 스트라이프라고 불러요. 캔디는 뭐예요? 과자죠. 그래서 그 이제 크리스마스 캔디, 크리스마스 때 먹는 캔디 중에 그런 사탕이 있어요. 하얀 사탕인데 그렇게 빨간 줄이 쫙 꺼져요. 줄을 스트라이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조기를 뭐라 그래요? Stars and Stripe라고 그러죠. Star는 별하고 그다음에 줄이 있다. Stars and Stripes라고 그러죠. 그래서 Candy Stripe. 그래서 그 봉사 단체에서 주는 그 Candy Stripe라는 유니폼을 입고 하는 그런 봉사원들. 근데요, 그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월등히 좋아요. 그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진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 실험에서도 그런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이렇게 남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뭐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생활은 행복하다. 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쫙 활발해. 그 면역력이 강해. 근데 행복하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가 다 꺼져 있게. 어떤 행복한 사람들이냐면 나는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골프 치러 댕길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줄줄 따라서 행복하다. 나는 이제 주로 그런 그러니까 그 행복의 이유가 나는 행복하다는 그 이유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얼마나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 뭐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서 얼마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이야.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자, 그 사람들은 유전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해 안 해? 행복해. 이제 여러분, 그래서 행복에는 이 절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행복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나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다. 왜? 우리 가족들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서로 살아가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다. 우리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것은 어디 가서 남들이 줄 수도 없고 내가 돈으로도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절대적 행복이야. 네. 지금 이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야.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 중심적이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했다가도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 행복이라고. 남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가 저 상대보다 좀 더 돈이 많다, 더 쾌락을 많이 누리고 산다고 싶으면 그때는 기분 좋고,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꿀리고, 그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 행복은 건강에 도움이 안 돼. 누구를 만나든 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가진 행복. 그 절대적 가치, 가장 절대적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진심으로 하는 사랑.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행복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행복. 행복하니까 건강한 그런 행복.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즉, 쾌락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나만? 쾌락을 누리면 그게 행복이야. 즉, 상대방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행복. 자, 그러니까, 행복하다면서 유전자가 잘 발달되고 강한 사람들은 결국 그 행복이 자기 중심적 행복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 행복이에요? 예, 네. 상대방을 내가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이런 결과도 나오죠.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건강에 좋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개든지 화초든지 하여튼 뭐예요? 내가 그 대상을 위하여 도와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제일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그렇죠.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그것이 생기를 주고 내 유전자를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그래서 결국 이기적 행복과 이타적 행복으로 나눠. 그래서 여러분 석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타 자리. 이롭게 한다. 누구를? 타인을.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멋있죠? 그 석가 선생님 이런 걸 깨달으신 분. 이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많으니라. 이런 이제 진리를 배워가는 것.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덕이다. 이런 이기적 세상이다. 그것이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내 유전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면 내가 사랑을 줄 때, 그때 생기가 와서 내가 기뻐지고 감사하고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칙이 유전자 법칙. 유전자 법칙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 그것을 바로 생명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법칙, 곧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생기는 그 사랑과 함께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속상하다, 밉다, 두렵다, 자꾸 이런 악령이 주는 이런 부정적, 자기중심적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 생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살다가 죽는 날이 결국 누구에게나 닥치겠지만, 그 죽는 날이 올 때,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다. 건강하게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잘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그 행복만이 있는, 조건적 사랑은 더 이상 없는 그 세상으로 나는 간다. 라며 편안하게 눈을 감고 희망 속에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